아유. 나가요. 아. 뭘이구나. 아. 전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나갈 뿐. 네, 굳이는 없다. 아, 아저씨가 내려가래. 아, 미얀마로를 끌봐래. 아, 자존심 상해. 아, 아. 이 앞에가 50T라 그래요. 앞에는 50T, 뒤에는 33T. 앞에 인호를 뺐어요. 왜 뺐을까요? 요거 갖다가 중원이가 부각, 콤을 찍은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각, 아, 아직 안 올렸죠. 어머. 아라 누나. 전 오늘 서우곡의 세 바퀴. 대회 준비 전 팀원들이 정말 빡세게 훈련할 수 있는 코스라고 해서 오늘 또 용문행 버스 아니 용문행 지하철을 타고 가보겠습니다. 야. 우리 팀장님입니다. 우리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얼마나 타려고 이걸 가져왔대? 따란 따란 주건이가 세팅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번에 그 양양에서 그거네. 맞아요. 이걸로 부가콤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 봤다. 네. 대단해. 자꾸 내가 나한테까지 싱글 체인링을 굳이 추워? 이거 언니 질렛이라도 입을래? 이게 힘이 될까? 언니 안 추워요? 어 난 안 추워. 진짜? 50T야? 어. 50T 뒤에 33T. 이게 저거 쉬브야? 어? 쉬브 크랭크야? 그런 거 같아요. 왜요? 자전거가 좋네. 근데 좀 무겁다. 얘. 무거워요? 무겁진 않다. 그래요? 응. 오늘 싱글 체인인. 7kg 정도 될 것 같은데. 싱글 체인? 7kg 넘을 것 같은데? 인호가 없어요. 내 거보다 무거워. 왜요? 몰라. 인호를 중앙에는 떼고 타요. 무게 체크하고 있어. 너 일주일 내내 와 가지고 싶어. 아, 이거 자전거 이거 좋은 거 타면 뭐 열심히 잘 타겠네. 뒤에 거? 어, 33T요. 앞에가 50T네. 응. 이게 자전거 8kg야. 어딨어? 저기 있는데 8kg야. 근데 빌려달라고? 아니 왜? 기변을 하고 싶대. 어. 근데 기변을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내일이라도 해야지. 오늘이라도 해야지. 그치 너의 무릎이 아픈 이유일 수도 있어. 그래. 봐봐. 아니 근데 이게 어. 캐논데일 좀 약간 2월 상품인데 800만원인데 완차로 어. 되게 초경량이야. 어, 디스크? 몇 킬로인데? 아니 1인분. 예전 거 시즌. 어, 6킬로대야? 1인분으로 다시 가기에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 하더라고. 지금은 어차피 디스크로 다 바뀌기 때문에 2인분을 사시는 거는. 근데 그러면 디스크를 사려면은 돈이 너무 1200만 있으니까. 12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200만 없어. 차선책으로 어떻게 그럼 400만 빌려주세요. 네. 무료로. 말. 이 8킬로대라고? 네.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8.2인가? 8.1. 아, 야, 무겁긴 한데.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추억 돋는다. 나 옛날에 이거 달고 다녀갖고 비둘기 앉아야 되는 거냐고. 옛날에. 나 처음에 이걸로, 이런 걸로 했어. 근데 야, 진짜 이거 뭐야? 알루야? 아니요. 카본이야? 카본인데, 어. 핸들바랑 어. 그런 게 다 알루. 어, 안녕하세요, 강 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타봅시다. I can feel
feel my body cold against the concrete but I can't seem to get enough. 여러분 인어가 없습니다. I just let you beat me look at me deceiving let you get the best of me in bed with my worst enemy. 웃어? 웃음이 나와? 아유. 얼마나 열심히 타세요, 그. 정말 강력한 맛이긴 한데. 네. 겨울에는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냠? 어, 굳는다고 하나, 얼굴이? 아, 알아요. 서울 너무. 얼굴이 굳어서 네. 크램픽스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파이팅 형님! 이건 아니야. 이건 부각 콤을 이 자전거로 탔다는데 아 그건 민중환이니까 가능한 거 없습니다. 아휴 케이던스가 안 나와요. 아휴 아, 슬프다. 어휴. 다 왔습니다. 단풍 갔다 왔죠. 여기는 서울고개 역방향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선택이었어. 여러분 달리는데 단풍이 계속 보여요. 나이가 들었나봐요. 풍경이 너무 예뻐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핑계일까요? 빨간 꽃, 노란 꽃, 초록 꽃. 우와, 모내기 한다, 모내기. 우와. 여러분, 근데 빨리 달리는 건 빨리 달리는 대로 재밌고, 천천히 타면 천천히 타는 대로 또 재밌습니다. 아, 진짜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네.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이제 결혼식 거의 한 달 남았는데, 조심히 몸살해야죠. 이렇게 서울 근교에도 단풍 보러 올 수 있어요. 설악산을 못 가신 분들, 근교에서 단풍 보고 싶으신 분들, 양평 정도 오셔도 지금 딱 보기 예쁜 그런 때입니다. 그럼, 바바이.